자, 요거는 이제 6번이야. 자, 앞에 것들 이렇게 우리가 해서 말했지. 이제 숙제본에서는 앞에 것들 계속 만들면서 해서 그 다음에 설명, 답, 채점 이렇게 해서 이제 100%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집에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들 나오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 건데 똑같이 쓰면 돼. 요렇게 여기다가도 100%를 만들면 되는 거야. 해석 단어, 시험, 설명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 숙제는 집에서 보내는 게 좋고 시험은 오늘 쳐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돼.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은 다 보면은 자 이런 거 주어가 될 수가 있나 없나? 없어. 이것도 주어가 될 수가 없고 이것도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출발이 뭘로 되냐면은 이 전치사로 다 출발이 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인 문장은 주어 쓰고 이렇게 동사 쓰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는 거야. 그럼 전치사는 뭐 앞에 쓰는 게 전치사지? 뭐 앞에 쓰는 게 전치사야? 이 명사 앞에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앞으로 나오는 거야. 이 중간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뭐 어라든지 더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형용사도 들어가고 부사도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어쨌든 끝은 명사로 끝나야 돼. 이런 식으로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또 전치사 명사, 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다 끝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처럼 출발, 전치사로 이렇게 출발한 이런 것들은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야. 그런데 앞으로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요런 말들, 요런 전치사 구, 이런 전치사 구, 이런 게 앞으로 나오면 뒤에가 동사 주어 이렇게 거꾸로 써야 돼. 그러니까 주어를 착각해가지고, 이거 여자니까 여자 이게 단수야 복수야? 이게 man이 단수고 이 me는 복수잖아. 그럼 여자들 그럼 이거 복수니까 당연히 s를 붙이겠어 안 붙이겠어? 동사에 안 붙이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어는 어디 있을까? 뒤에 나오는 거야.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도치된 문장을 볼 줄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보면 behind the two women. 두 여자 뒤에 서 있다. A man. 한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사 주어 되는 거야. 전치사 그 다음에. 이게 단수니까 s를 붙일까? 붙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near the hospital. 병원 근처에. 이거 주어가 아니지? 있다. Some great Korean restaurant. 멋진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주어지? 그럼 당연히 복수니까 뭐겠어? 동사는 아가 되겠지. 자, 이것도 뒷좌석에 차 뒷좌석인데 내 좌석 옆에 뒷차 내 차 옆에 있는 차 뒷좌석에 있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Sweet little boys가 있었다잖아. 그러니까 복수네? 그럼 뭐겠어? were 세겠지.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전치사구를 배웠어. 전치사구. 전치사구 있는 거를 자, 여기서부터 먼저 볼게. 자, 뒤로 넘겼어. 여기를 차지해야 돼. 자. 이것도 뭐가 나왔냐면 on the back seat On the back of the birthday card. Birthday card, 생일카드 뒤에. 전치사구지? 그럼 여기에 있었다고 some funny words. 웃긴 말들이 하는 이게 주어지. 그러니까 복수니까 were 써야 되겠지. 다음에 이것도. 전치사지? On the platform. 역에 이런 말이야. 이런 게 주어가 될 수 없다. 있었다. A tired looking old woman and a little girl. 이 복수과 단수과? 하면서 명사가 이렇게 나오지. 피곤해 보이는 남자 그리고 하면서 나오지.
조그만 여자애 두 명이지.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야. 그러니까 동사는 were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은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주어 동사를 바꿔 쓰는 문장을 배웠어. 이런 걸 도치 문장 이렇게 말해.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은, 자, 여기 있는 것들 보면은 뭘로 출발하냐면은 no longer 더 이상 뭐 하지 않다. not until 언제까지는 뭐 하지 않았다. little은 조금이 아니라 거의 뭐 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써. 이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부정하고 있지. 그래서 부정부사어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기에 부정 즉 not 같은 이런 부정 부사어가 앞으로 나가면 얘도 뒤에가 도치가 돼. 근데 이거는 의문문 어순처럼 돼야 돼. 그래서 비동사 주어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쓰든지 일반 동사면 do does 주어 동사 원형 쓰든지 요런 형태대로 써야 돼. 부정부사하고 나가면 이게 의문문 도치라고 그러지. 이게 의문문 어순대로 써야 돼. 부정부사.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않다 이랬어. 그러면 비동사 썼지? 그러면 비동사 썼으니까 뒤에 게 주어야. cars가 주어겠네. 스스로 운전하는 차들이 있다. 근데 no longer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수동태로 썼구나. 이 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여기는 비동사 쓰고 여기는 요 과거분사 썼어. 그래서 뭐는 뭐로 간주된다 이런 뜻이야. 뭐는 뭐로 간주된다. 근데 no longer 있으니까 간주 안 된다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는 더 이상 공상과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주어고 BPP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비 동사 쓰고 주어 PP 이렇게 쓴 거 보인 거야. 자, 얘도 보면은 not until 이렇게 나와서 부정부사어가 그럼 뒤에도 또 도치가 돼야 돼. 1980년까지는 PC가 소개되지 않았다 대중에게 이런 말이야. 자, 이것도 이게 주어야.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비동사 그리고 과거분사에서 수동태가 이렇게 비 주어 PP 이렇게 쓴 거야. 이것도 도치됐지? 단수니까 워즈가 돼야 되겠고 위에 거는 복수니까 are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거의 뭐하지 않다 이런 말이야. 거의 someone's appearance 누군가에게 나타나다 또는 모습, 외모 이런 뜻이지. 누군가의 외모는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 거의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거는 원래 문장은 이게 주어 동사 바로 쓰면 되는데 도치가 돼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일반 동사일 땐 두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 돼.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두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 되지. 자, 그런데 someone's appearance가 3인칭 단수지? appearance 단수지? 그럼 do가 아니라 뭘 쓴다? does 이렇게 써야겠지. 자, 이런 부정부사어들이 뒤에 문제들에 또 나올 거야. 자, 2번을 봐볼게. 넘어갔어. 자, 이게 있는 거야. 이것도 not이라는 부정부사 있지, 그지? 자, not only but also 구분인데 이거는 A 할 뿐만 아니라 B 하다 이런 뜻이야. 뭐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A 할 뿐만 아니라 B 하다. 자, 그런데 이게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보니까 cause라는 초래하다. 두통을 초래하다. 이거 일반 동사 썼지? 그러면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이렇게 두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주어 동사 원형. 두 주어 동사 원형. 그런데 수면 부족하는 게 3인칭 단수지? 그러니까 does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겠지. 자,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 수면의 부족은
두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초래한다. 이런 말이 돼. 자, 그 다음에 nowhere 보자.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저것도 부정부사어야. 부정부사어야. 어디에도 없다. 그럼 어디에도 하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일 땐 두 주어 동사. 이런 형태 맞춰야 돼. 그럼 저거는 무슨 동사냐면은 비동사네. 그러니까 비동사 주어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되겠네. 이게 주어겠네. 어디에도 없었다. 어떤 사인이나 징후지, suggestion, 시사하는 바가, 나타내는 바가, 생명체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수면 was가 답이요. 이게 복수면 were가 답이겠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이것도 단수, 사인드 단수 뒤에도 이것도 단수지. or로는 100개, 1000개를 연결해도 단수, 단수는 다 단수로 치는 거야. 만약에 이게 and가 나왔다 치면은 두 개는 복수로 쳐. or는 단수, or 단수는 단수로 치고.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갔어. 자, 부정부사와 도치. 요거 배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자, 우리는 계속 도치 문장. 요걸 배우고 있어. 아, 무슨 도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전치사구 도치구나. 부정부사어 도치구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only 도치가 있어. only라는 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 only 플러스 이렇게 부사가 나가. 그러면은 다 쓰고 뒤에가 요런 형태대로 되는 거야. 여기 있는 형태대로 똑같이 돼. only 언제 이렇게 쓰고 요런 형태대로 다 써줘야 돼. 여기도 의문문 도치죠. 자, 이거 보니까 only then 이랬지. 그때야, 그때에, 단지 그때 돼서야 이런 말이야. 단지 그때만 is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여기에 과거분사 썼지. 단지 그때 메시지들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된 거야. 단지 그때. 그때 돼서야. 메시지 S 붙었잖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지? 그러면 메시지 있으니까 이걸 뭐 써야 되겠어? R로 써야겠지. 자, 그렇게 가면 되고. 3번 문제를 볼게. 자, 여기도 뭐가 보이냐면은 only recently 이렇게 돼 있지. 최근에야, 단지 최근에야 비로소. 자,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이렇게 된 구조야. 요거는 이제 have pp 구조지. have pp라면 뭐 했다 이 말이야. 현재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 그래서 have pp 하면 이게 시도했다 이런 말이지. 시도했다. 자, 근데 이거는 뜻이 있어 없어? 지금 상황에는 이렇게 해피 할 때는 이게 뜻이 있어 없어? 이게 없지. 그냥 현재 완료 시제 만들려고 하는 조동사야. 그러면은 조동사일 때는 조동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쓰지. have는 have 주어 pp 이렇게 쓰면 돼. 주어 have pp는 have 주어 pp 이렇게 하지. 그래서 only recently 최근에야 연구자들은 시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연구자들은 시도했다. 그러니까 복수네. 그 다음에 only 하고 어떤 시간 부사 같은 거 나오면 뒤에 도치되니까 have 주어 동사 원형. 아, have 주어 pp 이렇게 쓰면 되지. have 주어 pp 이렇게. 자, 마지막 걸로. 자, 이제 네 번째 거. 자, 이게 제일 쉽지.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지. There is 구만. 이게 동사지? 얘부터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와. 그래서 there is인지 aren't지는 뒤에 주어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동사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보니까 mice or rats. 자, or지.
그러니까 마이스나 rats 있다는 애들. 이게 둘 다 쥐인데 뭐 들쥐, 집쥐 뭐 이런 개념이야. 야생쥐, 집쥐. 복수지. 마우스가 단수고 복수야. 얘도 복수야. 그러니까 OR로 연결했지만 복수 복수니까 이것도 복수로 치면 돼. 그래서 있다, 쥐들이. 이러니까 R 써야겠지. 여긴 없고 마지막 6번. 자, 이렇게 쓰고 어디 보니까 plenty of devices 에서 자, of가 나오면은 이렇게 꾸며주면 얘가 주어고 이렇게 꾸며주면 얘가 주어고 이렇게 연습했다 그지? 자, 이거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아주 많은 장치들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복수니까 there are 이렇게 써야겠지? 자, 오케이. 이게 여기 다 했지 그러면은. 자, 서술형 말했지? 뭐 시험 대비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해보고.